사귀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났다고 전화하고 저녁으로 햄버거 먹는다고 문자하고 밤에 자려는데 잠이 잘 안 온다고 전화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연락했던 남자가 지금 이런 나쁜 일이 대체 뭐하는지 여자가 아무리 연락해도 답이 없다가 밤 9시쯤 슬슬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다 자는 꼭두 새벽에 지금 뭐해? 하고 연락이 오죠. 여기서 잠깐만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나쁜 남자는 하루 종일 연락을 안 하다가 왜 밤만 되면 전화를 하는 걸까요? 낮엔 신나게 놀다가 밤에 술 한잔 하니 외롭고 그러다 결국 남자의 늑대 본능이 꿈틀거리게 되어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혹여나 치중진담이라는 말을 믿고 우리 남친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했구나 하는 로맨틱한 생각이랑 개나 주세요. 다음날 술 깨고 나니 또다시 나쁜 남자로 변했을 게 뻔하니까요. 뻔했다. 나쁜 남자는 여자랑 같이 있는 동안에도 문자를 많이 합니다. 사귀기 전에는 여자랑 같이 있으면 여자한테 집중하느라 문자가 계속 와도 무시하고 심지어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도 안 받던 남자가 나중에 걸면 되지 뭐. 지금은 이런 나쁜 후리리 무슨 문자가 밑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지 여자랑 얘기하는 내내 계속 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냐고 물어보면 아, 내 친구? 아, 우리 엄마! 하고 대충 얼버무리기 십상이죠. 여기서 잠깐만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혹여나 우리 남친은 참 친구가 많아? 우리 남친은 엄마랑 연락도 많이 하고 참 효자야 하는 생각이랑 땅바닥에 패대기 치세요. 그러는 사이 나쁜 남자는 딴 여자보다 잘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쁜 남자는 여자의 고민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귀기 전에는 여자가 한숨을 쉬기라도 하면 무슨 고민이냐, 어서 나한테 털어놔라 하며 여자가 하는 말이라면 두기 쫑긋 세우고 들어줬던 남자가 무슨 살이 쪘다고 그래. 지금은 이런 나쁜 위리리 오빠, 여자가 요즘 고민이 있다며 털어놓으려고 고민. 하면 인상을 팍 쓰며 술맛 떨어지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런 우울한 얘기하려면 집으로 고고싱 하라며 면박을 줍니다. 여기서 잠깐만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기가 두 팔 뻗고 해결해 주려고 하지 절대로 안 들으려고 길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우리 남친이 어떤 사정이 있어 우울한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하는구나 하는 순진에 빠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단지 나쁜 남자는 당신이 뭘 고민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을 뿐이니까요. 나쁜 남자는 화났을 때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사귀기 전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큰 실수를 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도 화를 안 내려고 가부좌틀고 심호흡을 하며 화를 꾹꾹 눌렀던 남자가 지금은 이런 나쁜 삐리리. 여자가 걸어가다가 남자 뒤꿈치를 밟았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화를 내고는 급기야 여자 혼자 두고 집에 가버리더니 미안해. 그 후로 여자가 계속 연락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화를 너무 세게 밟았나 보다. 일반적인 남자들은 화가 많이 났어도 계속 여친의 전화를 받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여친이 계속 연락 안 받는다 이거지, 이럴 거면 헤어져! 할까봐 무섭기 때문이죠.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 혹여나 우리 남친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내 전화를 받으면 더 화낼까봐 일부러 피하는구나 하는 착해 빠진 생각이랑 하수구에 쳐박아 버리세요.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동안 나쁜 남자는 룰루랄라 딴 여자랑 만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나쁜 남자인지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나쁜 남자는 매너가 없어요. 사귀기 전에는 길 걷다가 찬바람이 불면 옷을 벗어주고 따뜻하세요? 네. 갑자기 차가우면 여자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기던 킹왕짱 젠틀맨인 남자였어요. 괜찮으세요? 근데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배드보이. 이제는 여자가 춥다고 하면 아우추어 하며 점퍼를 목 위까지 올려입고 그러게 옷 좀 두껍게 입고 오지 그랬냐며 타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차가 오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자 뒤에 숨어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먼저 권하기는커녕 자기 입에 먼저 쑤셔넣고 길들대며 약을 올려대기도 해요. 할머, 계산은 내가 할 거야. 여친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다 못해 이젠 여친을 챙겨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자신부터 챙기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 여러분, 매너가 사라지고 지 몸 챙기느라 여친은 안중에도 없는 남자는 나쁜 남자라는 거 명심하세요. 나쁜 남자는 여자의 농담에 웃지 않아요. 사귀기 전에는 여자가 잘 지냈냐고 인사만 해도 웃고 요즘 부쩍 추워졌다는 말에도 배를 잡고 웃고 여자의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다며 해벌레 웃던 남자였어요. 근데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배드보이. 이제는 여자가 배꼽 빠지는 농담을 해도 간디작살, 안영미 성대모사를 해도 절대 웃지 않아요.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며 성질을 내기까지 해요. 나쁜 남자는 여자를 손에 넣는 순간 그 여자에 대한 흥미가 뚝 떨어져서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재밌지 않고 짜증이 난대요. 간혹 이런 남자친구의 반응에 요즘 자신의 개그감이 떨어졌나 생각해 몰래 개인기를 준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쁜 남자는 당신에게서 더욱 빨리 도망치려 할 거예요. 여성 여러분, 아무리 남친을 웃겨보려고 노력해도 절대 웃어주지 않고 함께 있는 걸 재미없어 하는 남자는 나쁜 남자라는 거 명심하세요. 알았어. 나쁜 남자는 자꾸 약속을 뒤로 미뤄요. 사귀기 전에는 저녁에 만나자고 하면 보고 싶어서 저녁 때까지 못 기다린다. 2시에 보자. 아니다. 점심 먹기 전에 보자. 아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자. 하며 여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1분 1초도 미루지 않고 어떻게든 여자와 더 빨리 만나려고 하던 남자였어요. 근데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배드보이. 이제는 여자가 1시에 만나자고 하면 30분 전에 전화해서는 1시간 뒤로 늦추고 2시 돼서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5시로 늦추고 5시가 돼서는 여보세요?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못 볼 것 같다며 다음 주에 보자고 약속을 밀어버려요. 나쁜 남자는 흥미를 잃은 여자는 만나봐야 시간 낭비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약속을 뒤로 미루는 거래요. 그런 다음 한 달 뒤에 만나 시간도 안 맞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며 이별 통보를 하기도 한대요. 정말 뼛속까지 나쁜 시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 여성 여러분, 자꾸 약속을 뒤로 미루는 남자는 나쁜 남자라는 거 명심하세요. 나쁜 남자는 여자를 이용해 먹어요. 사귀기 전에는 여자가 앉기 전에 의자도 빼주고 여자는 무겁게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아니라면서 항상 여자 가방도 들어주고 여자를 금이야 오기야 공주처럼 떠받들어줬던 남자였어요. 근데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배드보이.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커피 사와라. 아이스크림 사와라. 그러다 심해지면 담배 심부름까지 시키다 못해 지금 회사인데 대신 도시가스비 좀 내라고 시키질 않나. 심지어 지금 택배 오는 중인데 자기 대신 간장게장 좀 받아서 냉장고에 넣으라고까지 해요. 이걸 보고 세상에 그런 나쁜 시키가 다 있냐 하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자기가 나쁜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역시 우리 남친은 나 없으면 안 돼 하며 자기는 남친을 엄마처럼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여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 여러분, 여친을 몸종 부리듯 이것저것 시켜먹고 부려먹는 남자는 나쁜 남자라는 거 명심하세요. 나쁜 남자는 전 여자친구랑 계속 연락해요. 사귀기 전에는 전 여친이 바람을 피운 바람에 사랑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신 연애를 못할 줄 알았다. 근데 널 본 순간 다시 사랑하고 싶어졌다며 전 여친은 잊고 이제 나만 바라보고 싶다던 남자였어요. 근데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배드보이. 나 몰래 전 여친이랑 연락을 하다가 들키고서는 전에 사귀기는 했지만 지금은 순수한 친구 사이다.
어떻게 친구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낼 수 있겠냐며 대놓고 전 여친이랑 계속 연락을 하더니 심지어 전 여친이 술 먹고 자기를 찾는다며 여자랑 있다가 쪼르륵 달려나가요. 야! 저기 미쳤네. 사귀면서 손도 잡고 키스도 했는데 어떻게 전 여친이랑 순수하게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겠어요. 여성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걔 중에 몇몇 남자들은 뼛속까지 착한 성인 군자라서 전 여친을 돌보듯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자기는 전 여친이랑 연락하면서 여자가 전 남친이랑 연락하는 거에 불같이 화를 낸다면 그 남자가 나쁜 남자일 확률은 100%예요. 나쁜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자꾸 지적해요. 사귀기 전에는 어쩜 이렇게 말랐냐, 어쩜 이렇게 눈, 코, 입 다 예쁘냐, 양쪽 콧구멍의 조화가 눈부시게 아름답다며 모든 10점 만점에 10점을 외치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만 했던 남자였어요. 근데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배드보이. 이제는 요즘 부쩍 살이 오른 것 같다며 여자의 뱃살을 사정없이 꼬집질 않나. 눈썹이 쫙 올라간 걸 보니 혹시 포청천의 후예가 아니냐며 약올리질 않나. 코를 조금만 높이면 딱 보기 좋을 것 같다며 성형을 권유하기까지 해요. 간혹 이런 말을 듣고 화를 내기는커녕 남자친구 말대로 성형수술을 한번 해볼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가 눈에 왕눈곱을 달고 있어도 세상에서 최고로 예뻐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니 여성 여러분, 여자의 외모를 자꾸 지적하는 남자는 나쁜 남자라는 거 명심 또 명심하세요. 나쁜 남자는 먼 훗날에 약속을 절대 하지 않아요. 사귀기 전에는 다음 주에 콘서트 있는데 꼭 같이 가자. 저 약속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날 뭐하냐. 같이 겨울바다 여행 가자 하며 한 달 전 약속까지 미리 잡아놓던 남자였어요. 근데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배드보이. 이제는 여자가 겨울에 눈 많이 올 때 스키장 가자고 하면 그때 눈 많이 오는 거 봐서 하며 빼고 다음 주에 영화 개봉하는데 보러 가자고 하면 그날 봐서 하며 빼고 또 빼기만 해요. 나쁜 남자는 어차피 여자랑 곧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먼 훗날에 약속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래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몇 년 후에 결혼 약속은 물론 수십 년 후에 노후 계획까지 세우는 게 남자예요. 그러니 여성 여러분, 먼 훗날에 약속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기려 하는 남자는 나쁜 남자라는 걸 명심하세요. 나쁜 남자는 자기가 딴 여자 만나놓고 오히려 여자한테 화를 내요. 사귀기 전에는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 인간하고는 한마디 말도 안 섞고 괜찮아요. 버티실까요? 여자가 남자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도 피하지 못한 자기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해대던 남자였어요. 근데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배드보이. 이제는 딴 여자랑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한 여자가 화를 내도 사과는커녕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게 다 네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딴 여자한테 한눈을 판 것이니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화를 내요. 적반하장의 갓같은 노무스키. 이런 시키는 나쁜 남자 중에서도 최고 악질인 나쁜 남자예요. 여성 여러분, 이런 나쁜 남자는 절대로 봐줘선 안 돼요. 처음인데 딱 한번 봐줄까 하는 순진한 생각하지 마시고 보는 즉시 속 시원하게 불사다구를 한 대 날리세요.